안녕하세요. 금주의 레드립 온라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변경된 주간 수집품 소식입니다. 검의 기사 타로 카드, 석영 화살초, 할랜드 코랄 반지를 획득하게 되면 전사의 증표 세트가 완성되며 판매 시 $85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너스 소식입니다. 금주 밀주업 스토리 미션과 주류 밀매 임무에서 달러와 직업 경험치 2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밀주 배달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밀주 오두막 재배치 비용이 50% 할인을 하고 있고요. 박물학자에게는 박물학자 유랑 모드 이벤트, 그러니까 전설 동물 보호라든지 동물 사진 찍는 이벤트 있죠. 그 이벤트 참가로도 달러와 직업 경험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법자 패스 4를 보유한 유저에게는 3000원 클럽 경험치 쿠폰과 박력 체력 회복제 5개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무료 조끼, 셔츠, 모자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클럽 랭크 50을 초과한 모든 유저에게는 선택한 책자 4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한 책자는 직업 관련 책자가 아닌 일반 장물합의에게서 구매할 수 있는 책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전 시리즈인 장악 시리즈, 슛아웃 시리즈, 특선 시리즈, 선발 경쟁 시리즈, 그리고 경주 시리즈에서 2배의 금과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확인하기 위해 각 결전 시리즈를 참가해 보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악 시리즈는 7분의 제한 시간 동안 플레이할 수 있으며 플레이를 마치면 0.32금과 13.39달러, 517 경험치를 받을 수 있었고요. 슛아웃 시리즈도 7분 제한 시간에 잠수 플레이어들이 많았습니다. 플레이를 마치면 0.32금과 14.74달러, 501 경험치를 받을 수 있었고요. 특선 시리즈는 능력 카드와 강장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고정 무기로 자유조준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역시 잠수 플레이어 많고요. 7분 제한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나면 0.32금과 14.89달러, 514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발 경쟁 시리즈는 고정된 무기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배틀로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이 주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게임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없고 그나마 있는 사람도 잠수를 타고 있었습니다. 시간 끌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보시면 선발 경쟁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주 시리즈는 어떨까요? 일단 사람이 많았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끝낼수록 받는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을 모으기 위해 잠수하실 분들은 선발 경쟁과 경주 시리즈 외에 나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주는 0.16금, 5.18달러, 168 경험치를 받았습니다. 0.32금은 예를 들어 현상금 사냥꾼 미션에서 미션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 총 12분이 넘어가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걸 결전을 통해서 번다면 7분이면 벌 수 있는 거죠. 잠수하는 방법 영상으로도 제작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할인 소식입니다. 마구간에서 모든 다목적 말이 3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지나는 투르크맨 블랙도 세일하고 있으니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참고로 맨 아래부터 4마리는 랭크 제한이 없습니다. 미즈리와 머스탱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무기점에서 피스톨이 30% 할인, 직업 권총대를 포함한 모든 권총대와 총집이 40% 할인을 하고 있고요. 의상점에선 코트가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레드립 온라인 소식이었고요. 전에도 잠수 관련 팁을 드렸더니 예전에 제가 올린 잠수하는 유저 민폐 유저라고 했던 영상을 보여주실 분도 계셨는데 물론 잠수를 타는 건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민폐 행위가 맞아요.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 이벤트가 아닌 기간에 잠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번 주처럼 보상을 2배, 3배 주는 이벤트 때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잠수를 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즐기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보다 돈을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였고 어차피 플레이를 못한다면 금이라도 편하게 벌어보시라고 매크로 이용을 한 잠수 팁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VPN을 이용하여 유럽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면 결전 잠수 타는 사람들이 적은 환경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핵쟁이를 만날 확률도 아시아 서버에 비해 적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카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레드립 온라인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